제가 어떤 나리를 칠 거냐 말이야. 오늘은 공짱과 나무귀향과 하나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갈 겁니다. 여행의 목적은 제주도에 세상에서 가장 야한 빵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In the Love Land라는 곳에 성박물관이죠 쉽게 말하면. 뭐 그거만 보고 올 건 아니고 뭐 카트도 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아 너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촬영을 그렇게 해. 에이 시간 많이 남았어. 남긴 뭘 남아 지금 10분도 안 남았어.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 먹어. 비행기를 탈 겁니다. 짠! 이렇게 지금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주 목적은 고추빵을 먹는 거지만 일단은 놀러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카트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달러!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저희는 지금 카트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트 라이더리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신나는 이야기! 너무나도 신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주도 라이프! 이것이 바로 제주 라이프! 아싸! 완전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코스로 가가가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녹차밭에 왔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도대체 고추빵은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고추빵을 꼭 먹고 갈 겁니다. 고추를 빵 찾을 수는 있어. 고추를 빵 찾은다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와 대박이야. 거미! 근데 얘가 녹차냐? 하나만 살짝만 따볼게. 나는 녹차가 싫어! 녹차 맛 안 난다. 다음 코스는 트리가트에 왔습니다. 나무경이랑 공짱이랑 yeah. 라이브 뮤지엄. 크로마키다. 무언가가 뒤에서 있어. 이 무언가가 지금 뒤에 있을 거야. 뒤에 너 뒤에 뭐로 했거니? 나 뒤에 우주 스페이스. 크다. 고기국수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이제는 제트보트를 타 볼 거란 말이야. 어우 배불러. 저게 뭐야? 쇠소깍 해양 레저타운.
주방을 만나러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밖에 다른 차들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했니? 너! 네! 연결! 꼬리! I can't make your hands go.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고추빵을 먹을 겁니다! 넌 찌찌빵 먹어야 돼. 그럼 넌 찌찌빵 먹지 마. 이렇게 나는 찌찌빵 안 먹을 거야. 난 고추찌찌 다 먹을 거야. 거시기빵이라고 합시다. 거시기빵. 한 찌도 찌세찌네찌. 고추빵 찌찌빵. 한 찌도 찌세찌네찌. 고추찌찌빵. 드디어 왔다. 제주도 러브랜드 미술관. 이거 모자이크 하려면 난 나중에 죽었다 편집하면서. 내가 작년에 갔다 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칙칙한 상상과 펀펀한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 우와. 우와. 충격적이다. 이건 못 찍어. 이건 못 찍어. 여러분들 제가 19금 볼 수가 없어요. 제 19금 이거 편집 못 해. 이거. 야, 그런데 앉지 말라. 너 여혐이라고 이제 용. 아저씨. 안녕하세요. 주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뽕삼이야. 와. 대단하다. 아,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네가 만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본인이 만지고 계세요 지금. 성인용 민영뽑기야 이거? 와. 나 1,000원짜리 하나만. 1,000원이 없는데. 아, 위치 실패. 에이, 뭐야 이게? 에이, 갑시다. 야, 너무 야하잖아. 엄마가 보면 아주 기겁을 하겠다. 고추방, 고추방, 고추방. 닫았어? 설마?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제목 어그로 끌어야 된단 말이야. 우와. 이게 뭐야? 아, 재밌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와. 따뜻하게 보관 중이야. 고추빵 3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못 주워서 먹어볼게요. 아, 친구요. 뭔가 자괴감이 들지 않니?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지금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야한 빵이래요. 우리나라 제주도밖에 없대요. 알쪽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니? 야, 이거 빠지가 있냐?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제주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야한 빵을 먹어봤는데 별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레일바이크를 타러 왔습니다. 야호!